림프종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도 어렵지만 치료법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대부분의 암은 뭐 일단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덩어리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뭐 항암 치료라든지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림프종은 일단 수술로 완치한다 또는 수술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.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. 그렇겠네요. 그래서 치료의 기본이 항암 치료예요. 어떻게 항암 치료를 받으신 거죠? 예, 항암 치료 받았고요. 보통 한국에는 이제 70% 뭐 미만성 림프종이라고 있는데 그거보다 6배, 7배 센 항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항암제 맞기 전에 맞자마자 머리카락이 다 아이고. 빠졌고요. 아. 눈썹도 빠지고 그다음에 입이 헐고 항문이 헐고 장에 있는 점막이 다 헐기 때문에 구토하고 아. 못 먹고 변비 생겨서 또 고생하고 아이고. 뭐 그 고생은 뭐 제가 겪어봤지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예. 아니 근데 항암 치료 굉장히 센 치료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? 9번 했습니다. 9번 했습니다. 와, 아유, 진짜 고생하셨겠다. 아마 13개월 동안 병원에서만 거의 13개월 동안 치료를 집에도 못 가실 나갔습니다. 정도의 몸 상태셨다는 말씀이신 거죠? 예. 예. 당시의 모습 보실까요? 또 제가 항암제 받는 중에 최고 건강했을 때 사진입니다. 아 이게 그나마 건강하셨을 때라고요? 첫 번째? 그리고 항암 중에서도 그래도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고요. 거의 항암제 했을 때는 제 몰골이 말이 아닌데 그 사진은 찍질 못했어요. 그때도 목이 엄청나게 커져 있고 지금은 저게 한 제 생각으로는 한 80% 목이 줄어든 상태입니다. 원래는 더 부풀렸죠. 예. 엄청 부으셨었나 보네요. 예, 항암제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제 백혈구가 거의 제로로 되고 폐혈증에 빠져서 제 병실에 이제 무균실에 6명씩 있는데 그 다음날 오질 않아서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어젯밤에 중환자실에 돌아가셨다 해서 여러분이 이제 치료하다 돌아가시는 걸 아이고. 제가 보고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. 예. 아니 정말 그 환자분 본인도 너무 슬프시지만 아내분께서도 진짜 눈물 마를 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. 힘드셨겠죠. 네. 네, 폐혈증으로 이제 병원에 있는 것도 있지만 폐혈증으로 또 중환자실에 이제 갔을 때 이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. 3일 안에 못 깨어나면 죽을 수 있다고.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라고.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. 그 3일이 얼마나 그 마음의 준비를 진짜 매일매일 다시 하고 다시 하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거잖아요. 네. 이제 그리고 나서는 밤새도록 울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. 어떻게 할까 이제 그 로드맵을 좀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1년 동안에 같이 있으면서 정말 책을 많이 봤어요. 왜냐하면 보호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맞아요. 어떻게 내가 남편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그 특징들이 좀 저 마음에 다가온 것은 뭐냐면 그 항산화, 이런 음식을 많이 들은 이제 채소와 과일. 우리 남편이 잘 안 먹었거든요. 채소와 과일을 좀 많이 먹고 또 암이 좀 이렇게 호전이 되는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독하게 남편을 좀 이제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. 그러니까요. 또...